병역 문제가 여전히 연예계 최고 논란거리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싸이에 이어 또 한 명의 병역 논란 연예인이 재입대를 미뤘는데요.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는 연예인 병역 비리,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연예계가 병역 파문으로 온통 들끓고 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인 잭스키스의 전 멤버 이재진의 재입대가 미뤄졌는데요. 이재진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재진의 입대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재입대를 미루게 됐습니다.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1일 병역 특례비리 혐의에 연루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던 가수 싸이의 불복 행정소송도 받아들여져 재입대가 연기됐는데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터라 많은 이들은 싸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저 싸이 박재상은 군 재입대를 회피하기 위한다는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정 대응도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사와 병무청의 처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수 싸이와 이재진은 당초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입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싸이와 이재진이 재입대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가운데 NRG 출신 장훈도 서울 동부지검으로부터 산업체 병역 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병역 특례업체 사장을 구속하는 등 이미 업체의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이번 주 중으로 천명 후는 직접 병역 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천명 후도 싸이와 이재진의 경우처럼 검찰 조사 후 부실 근무자로 최종 확인되면 같은 수순을 밟아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논란 속에서 외부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한 천명훈과 함께 가수 조피디, 개그맨 손원수도 부실 복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예인 병역비리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